네, 상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정종훈입니다. 오늘 저는 덴마크와 한국의 문화교류 정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. 특히 이제 한국의 문화정책이 1990년대 이후로 과거에 이제 개발국가 모델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인 거버넌스 원칙의 토대를 둔 그런 이제 문화정책으로 거듭나 왔는데요.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서 많은 이제 그 문화정책의 변화 요구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덴마크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, 그리고 덴마크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특히 또 덴마크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 아시아의 어떤 문화정책을 이해하는 그런 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개발국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과거 개발국가 모델에서 이제 좀 벗어난 그런 모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의 경우는 포스트 디벨로프멘탈 팔러시,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디벨로프멘탈 팔러시,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을 한국의 문화정책을 통해서 덴마크가 얻을 수 있다,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좀 드렸고요.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교류들이 일어나면 양국 간의 상호 간의 이해가 깊어지고 많은 도움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